정은이가 100% 만장일치로 당선되는 이유. 북한의 투표는 아주 간단해. 국민증, 즉 신분증을 선거인 명부랑 대조해서 신원 확인 후에 투표용지를 받아. 여기까진 다른 나라들이랑 다른 거 없잖아. 근데 북한은 단일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야. 심지어 투표용지엔 찬성표라고 적혀있고 이걸 그냥 반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만 해. 만약 반대를 하고 싶다? 후보자 이름에 X표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돼. 단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게 돼. 투표는 만 17세부터이고 아무리 몸이 아픈 사람들도 예외 없이 투표해야 해. 만약 가족 중에 누가 투표를 안 했다?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야. 이쯤 되면 이거 투표가 아니고 출책 아니야?